네, 아, 이제는 레전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국가대표 리베로 김일환 선수입니다. 대표팀에서 생활을 해봤지만 정말 몸 관리도 잘하고요. 먹는 것도 관리가 철저하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타고난 걸 가지고 있어요. 점프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 마른 체형에 비해 힘이 너무 좋고 파워가 좋아요. 근데 그 파워를 왜 좋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연경이만큼 관리를 잘해요. 네. 일단 식사, 밥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먹고 또 웨이트 같은 경우도 정말 안 해도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관리를 엄청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또이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정말 뭐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를 또 잘하잖아요. 네, 재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리시브가 상당히 좋아요. 저랑 3년 정도를 도롱사에서 같이 했었고, 일단 니콜이 외국인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막 같이 어울리려고 통역은 절로 가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아, 이런 진짜? 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냥 한국적인 영어를 좀 해줬어요 저희한테. 그러면서 소통을 하려고도 했고 운동도 상당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요. 뭐 취업 때도 잘했던 걸로밖에 기억이 안 잘했죠. 나네요. 근데 효진이도 그러니까 연경이랑 이제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배우는 게 상당히 많은 것욕 같은 거 같아요. 배우나요? 아니 효진이 욕은 잘 못하는데 몸 관리하는 거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효진 같은 경우도 뭐 운동을 끝나고 나면 당연히 다 선수들이 아픈 데를 아이스를 다 하겠지만 운동 안 하는 시간에도 아이스를 대고 있고 또 먹는 것도 보면은 나쁜 건 절대 안 먹어요. 정말 착해요. 그쵸. 언니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 될 정도로 좀 착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선수들 생각도 많이 해주고 제가 이제 일단 팀 주장을 맡고 있고 언니가 제일 고참인데도 잘 따라와 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화이팅이 좋죠. 화이팅도 좋고 언니는 키도 있고 브로킹도 좋고 수비도 좋았어요. 이끌어가는 든든하지. 리더십. 그리고 상대팀이랑 혹시나 또 싸움이나 이런 게 걸렸어도 우리가 이길 수 그쵸. 있잖아, 확실히. 언니가 막아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언니도. 언니고 같이 이제 작년에 1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사실 언니가 저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또 많이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네. 그리고 그 전에 언니가 쭉 이제 선수 생활 걸어온 거 봐도 대단한 선수였죠. 자, 레프트 김연경, 이재영, 라이트 니콜, 센터 양효진, 김세영, 세터 김산희, 리베로 남지현 선수를 마이 드림팀으로 뽑았습니다. 감동은? 김혜란입니다. 와! 감독 욕심 있죠? 저요? 네, 나중에. 지도자를 하고는 그쵸, 싶어요. 잘할 것 네, 같아. 근데 모르겠어요. 뽀뽀하니까. 감독님을 항상 이렇게 봐도 보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감독님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그럼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죠. 거기까지는.